안녕하세요. 오늘은 잡채 만들기 해볼 거예요. 한번 같이 만들러 가보실게요. 대략적인 재료는 자 파프리카 두개 팔아서 요 사오고 잡채용 고기가 따로 팔아요. 이렇게 가느다란 거 요거 사가지고 왔고요. 당근, 어묵, 마늘 집에 있는 거 그냥 다 꺼냈어요. 당면은 불려서 놔뒀고요. 저는 30분 정도 불려줬어요. 먼저 재료들부터 채 썰어 줄게요. 먼저 잡채 고기 담아 주시고요. 당근 겉에는 깎아왔어요. 짠! 재료 준비 다 됐어요. 이제 볶으러 가볼게요. 기름에 파 먼저 볶아서 파기름 먼저 내줄게요. 다음에 아까 그 재워뒀던 고기 넣어줄게요. 고기가 살짝 익을 때쯤에 이제 야채들 넣어줄게요. 당근, 단단한 거 먼저 넣을게요. 살짝 익혔다 싶으면 피망, 오뎅 다 넣어줄게요. 이 정도 익으면 마지막 양파 넣어줄게요. 양파가 어느 정도 숨죽을 때까지 볶아줄게요. 벌써 맛있는 냄새 나요. 이렇게 어느 정도 익었으면 이제 불 꺼주시고요. 다른 접시에 옮겨 담아서 숨을 좀 죽여 줄게요. 다음은 잡채 조리는 간장 만들 건데요. 이게 입맛마다 달라서 제 입맛은 이건데요. 해보시고 간장이 혹시 모자르시면 조금 더 넣으시면 되시고요. 저 기본 베이스는 이걸로 한번 해주시고 추가하거나 마이너스 하거나 하시면 되세요. 집마다 간장이나 뭐 양념이 맛이 딱 일정한 게 아니니까. 저는 간장 마늘 다섯 쪽 제가 다 썰어서 넣었고요. 간장 한 스푼, 열 스푼 넣어주시면 되세요. 두 스푼, 세 스푼, 네 스푼, 다섯 스푼, 여섯 스푼, 일곱 스푼, 여덟 스푼.
스푼, 1 스푼 넣고요. 파타 1 스푼, 2 스푼, 1 스푼 정도에서 섞어주시고, 그리고 올리고당 2스푼 정도 넣고 이제 이걸로 양념 해줄게요. 이것도 섞어도 돼요. 만들러 가볼게요. 방금 만든 양념장 넣고 같이 끓여줄게요. 그리고 당면 넣어주시고요. 간 배이도록 살짝만 할게요. 이렇게 간이 배었다 하면 아까 볶은 야채들 바로 부어줄게요. 그리고 같이 섞어줄게요. 그리고 저어주시면 되세요. 같이 간장이랑 섞이고.